보드를 쓰든가 방전이 돼서 이 테슬라 모델은 방전이 되면 본넷이 안 열려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점프해서 본넷을 지금 열어놓은 건데 열어놓으면 가까이 오세요. 여기 이제 12V 배터리가 있어요. 얘가 방전이 되면은 본네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따로 여기에 배선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지금 본넷을 열어놓은 상태고 그거를 점프를 해야 차 문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이 차량의 모델이 모델 3인데 이게 2020년식이고 지금 1년 살짝 넘은 차인데 이제 키로수는 43,963km를 빈 차고 현재 충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량의 배터리 팩에 남아있는 전압이 82%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고 나서 지금 들어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해체를 시작해 볼까요? 배터리를? 네. 대충 이 차량 정보는 이렇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 모든 장치가 이 실내에서 이 모니터 안에서 모든 걸 다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본네트 여는 뭐 레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네트도 여기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고 앞에 본넷인데 본넷 앞에도 트렁크가 있고 뒤쪽에도 트렁크가 있어요. 이 차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처음에 12V 여기 배터리 팩에 80% 100%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12V 짜리 작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일단 이 ON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점프를 먼저 해야 이런 전원이 들어와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테슬라 배터리는 배터리 팩이 밑에 있는데 밑에서 이제 고정 볼트들이 있지만 이 실내에서도 밑으로 배터리하고 연결 체결해 주는 볼트들이 있어서 지금 실내 시트부터 해서 바닥 매트까지 다 지금 뜯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떼어내고 이 차량 충전 단자가 충전 단자 풀면 되는데 여기서 풀어가지고 여기 락이 걸린 부분이 빼기가 좀 힘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잡아 까가지고 이 안에 락이 걸려가지고 풀어져 뭐 이렇게 적게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서
그냥 이제 빨리 하려고 그냥 벨트를 붙은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볼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 와서 찍어. 여기 볼트, 이게 밑에 배터리 팩을 잡고 있는 볼트라서 이렇게까지 까야 볼트가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 볼트들, 이게 이제 배터리 잡고 있는 볼트. 이게 3개요? 이거 볼트는 저 특수 볼트라 저거에 맞는 특수 툴이 필요하고, 그게 이겁니다. 배터리팩 서비스 패널. 그러니까 이제 뭐 수리하거나 뭐 할 때 이쪽을 열어가지고 체크하는 서비스 패널이고, 이게 이제 밑에 충전 포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팩에 충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차하고 접지해주는 배터리하고 차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성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는 차에 접지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위쪽 작업은 끝났습니다. 카바를 빼면 이 배터리팩 잡고 있는 볼트들이 보이죠? 얘도 싸구리네.
떨어진다. 네. 너 반신 안 받쳐도 되냐? 네. 이거. 네. 이거 빼고. 그다음 이거. 이렇게 안 나오니? 여기도 특수 볼트라 특수 테디 필요해요. 이게 서비스 패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휴즈가 나갔다든가 뭐 휴즈? 네. 이것도 휴즈예요. 근데 그냥 휴즈를 갈 때 막 배터리를 다 딸갈 수가 없잖아. 그 뒤에 시트 엉덩이 뒤쪽 엉덩이만 열면 이게 보이니까 이 뚜껑만 열어서 뭐 휴지를 간다든가 뭐 이런 부품들
얘 두 개 풀면 얘가 쏙 나오니까 이걸 간다든가 뭐 수리할 때